이름은 이수고. 지난 80년 동안 여자친구 없이 살았잖아.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. 이번엔 내가 80년 만에 드디어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. 좋았어.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가야겠어. 좋았어. 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야. 좋았어. 여기서 이쁜 옷을 또 입어줘야지. 이렇게 이쁜 옷도 입고.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거 입던 옷인데 지금도 딱 맞구만 이거. 좋았어. 이제 그 사랑하는 그 공주님 한 만나러 가볼까? 힘들다. 드디어 도착했구만. 분명 동네 앞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? 여기로구만. 여기가 내 운명의 소개팅 장소. 야외 다방. 좋았어. 여기서 아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한번 기다려 봐야겠구만. 그 이쁜 일을. 주모! 일상화탕 한 마리 주소. 틀리키는 거 깜빡했구만. 그래, 하마터면 우리 이쁜이한테 틀리키는 모습을 보일 뻔했어. 조심해서 쌍화탕 마셔야지. 우리 이쁜이는 언제 올려나. 이 살기가 느껴지는구만. 우리 이쁜이가 온 느낌이야. 우리 이쁜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맹구씨 쓰러니까 풍선에 밀어 올라. 깜짝이야. 이상한 괴물이 풍선을 먹었다. 너 정신없이 일어났나? 벌써 해가 지네. 우리 또 엄마한테 집에 가면 또 한 소리 듣겠다 또. 뭐야 저 사람? 귀신인가? 왜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대? 기분 나빠. 빨리 집에 가야지.
갔을란가? 어디야? 여기도 아무도 없고. 갔나? 거실에도 아무도 없네? 아 여보 아 오늘 고마워. 그 서류 나 챙겨준다고. 어? 밤늦게 어 이렇게 또 회사까지 와주고 말이야. 어? 아유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 어? 아침에 출근할 때 미리 진작 가져갔으면 좀 좋아. 네, 그래, 집에서 요루가 한참 기다렸을 텐데. 퇴근하니까 오늘 기분이 좋은 거. 맨날 혼자 퇴근하다가 말이야. 어? 아유 그렇긴 한데 맞다. 너무 늦었어. 근데 너무 늦었어. 이거 요루루 어? 어떻게 이거 요루루 뭐 밥은 차려주고 왔겠지? 어? 아 이거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. 아 이거 별일 없을 거야 뭐. 어. 요루루 집에 있는데 뭐. 아 요루루 아빠. 어. 아 요루야 왜 그래 왜 그래 요루야. 어. 왜 그러는 어. 거야. 어이. 집에 뭐가 들어왔니? 뭐 바퀴벌레도 본 거야 바퀴벌레? 어? 아이고 이리야. 아이고 아이 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이거? 어, 뭐야? 어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저희 집 어떻게 오셨어요? 어 아니 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집 열쇠가 없어가지고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데 손녀딸이 열어줬다 야. 아 요루루는 모르나? 아 요루야 뭐야 누나 내 누나 방금 나 절절절 절절 아 그니까 아빠의 엄마의 엄마야 증조할머님이셔. 증조할머님이셔. 증조할머니?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? 증조할머니가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. 아니 여보 뭐라는 거예요? 무슨 소리야? 아니 우리 손녀딸이 어? 숨바꼭질 하고 싶어서 내가 숨바꼭질 좀 해줬다. 아 숨바꼭질도 놀아주셨어요 또 그리고? 그럼 역시 우리 증조할머님이 짱이시라니까 그치 여보. 네 아직 정정하시기도 하고 건강도 하시네. 아 인사드려 요리야 빨리 요리로 와서 인사하지 못할까. 어. 그래 어디서 버른장머리 없이 빨리 와서 인사드려. 말이야, 우리 증조할머님이시라고. 아이고 우리 누대도도 이쁠 어 안 아플 우리 이쁜 소녀딸 어 한번 안아보자꾸나. 싫어 일로와 들어와 누나 혹시 아이고. 들어와. 할머님 왜 그러는데요? 아 근데 이거 어, 우리 어 엄마랑 같이 오지 못하고 왜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? 오늘은 웬일로 저희 집에 오셨죠? 아니 그냥 놀러 왔다. 아 예, 놀러 오신 거예요? 아유 아 여보 옛날엔 말이야 우리 증조할머니께서 얼마나 이쁘셨다고. 어? 거짓말하지 마요. 아 맞다 언니. 언니 진짜. 아 근데 저 할머님 진짜 우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이 밤에 요루루 놀래게 말이야. 어? 그래 사실은 말이야 너희들 내가 요즘 인터넷이란 거라거든. 아 인터넷 어우 네? 요즘에 어 신세대시네 스마트하시네요. 근데 말이야 거기 유튜브인가 무엇인가 그걸 보니까 요즘 미친 할머니라는 게 유행이라더만. 어 그쵸 아 그거 알아요. 오. 그 게임 어 그 게임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랑 똑같이 생기셨네. 그래 내가 오늘 그 할머니를 닮아가지고 오늘 할아버지랑 맞선도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품 물고 기절했어요. 아 그러니까 그 게임 때문에 할머니 외모가 요즘 오해를 받는다 이거죠. 무섭게 보인다. 그래, 할머니가 아이고,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스트레스 받으시겠네. 아 여보 요즘에 그 게임 때문에 어 할머님이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. 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막 사람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랄까 봐. 할머니 오시다가 뭐 다른 사람은 겁준 적 없죠? 내가 어떤 꼬마의 풍선을 내려주려 했는데 얘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니까. 아 오늘 그러니까 소개팅도 보셨는데 소개팅에서도 남자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고 어? 요루루도 놀래고. 아 이거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는데요? 아 너무 슬퍼.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성형수술을 할 거야. 네? 성형수술을 하는 거랑 저희 집으로 오신 거랑 무슨 상관이시죠? 할머님 애리야 그 돈 좀 빌려주라. 아니 저가 뭐 돈이 어딨겠어요. 네 애비야 아야 할미가 너무 슬프다. 손녀딸도 도망가고. 아 여보 아무래도 어? 할머님이 성형수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. 아 그러면은
아, 딱 100만 원만 빌려드릴게요. 네. 그래, 1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. 아, 뭐 효도하는 셈치고 제가 100만 원을 네 한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보 그래도 되겠지? 아, 그럼요. 아, 할머님이 요즘에 제 얼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10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. 아이고 고맙다. 아이고 고마워. 그럼 할머니만 가볼게. 바로 가시는 거예요? 성우 수술 그거 하시러? 오, 그럼 네. 이 할미는 노빠꾸 인생이요. 아, 근데 그 지금 밤도 늦었는데 뭐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? 걸어 가시면 안 되잖아요. 일로 오세요. 네, 제가. 아니야 괜찮아. 이 할미는 아주 잘 가요. 손녀 딸도 무서웠는데. 그럼 할미는 간다. 이만 출발아. 아이고. 아이고 정정하시다니까 내가 볼 땐. 500세까지 사실 것 같아 내가 볼 땐. 가끔 보면은 여보네 시어머니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. 그럼 만수무강하실 거야. 그래. 이사 양반 제가 이 얼굴 때문에 요즘 미친 할머니인가 뭔가 그렇게 불리고 다니고 있다. 나를 이쁜 이로 만들어줘. 얼굴이 많이 심각하시지만 제가 한번 어떻게든 뜯어 고쳐보겠습니다. 가격은 한 2억 정도 받을게요. 수술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. 그래 저는 그 우리 아들한테 달아놔. 내 알바뇨. 내가 좀 이제 이뻐진 건가? 요즘 애들 기준을 모르겠는데. 아무튼 2억이나 썼으면 예뻐진 거겠지. 아, 저번에 봤던 그 소개팅녀는 그 더럽게 못생겼는데 이번 이쁜이는 아유 너무 참여. 아유 참여 참여. 호호호호호호. 이형 갈탱이가 말 이쁘게.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졌다. 끝!